안녕하세요. 부천에서 온 16살 이하이입니다. 퍼포먼스와 노래가 완벽한 비욘세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상일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10반 16살 이하이입니다. 저는 음악 듣는 거랑 노래 부르고 또 춤추는 것도 좋아해요. 떡볶이 좋아해요. 사람들이 저한테 박수 쳐주고 저한테 호응해주잖아요. 그 떨림이 좋아요. 제스민 설레반의 Burst Your Windows 노래할게요. 춤도 준비하셨죠? 네. 네, 춤도 잠깐 볼게요. 목소리를 되게 좋게 타고 났다. 좋아. 좋아. 춤 못 춰도 돼, 춤 못 춰도 돼. 여기까지 볼게요. 이 부천이 한국에 있는 부천 맞죠? 뭔가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온것 같이 소울 음악이 원래 미국 음악이잖아요. R&B 소울 음악이. 근데 박자 타는 거나 음을 밴딩하는 느낌이나 너무 리얼해요. 일단 춤은 굉장히 못 추셨고요. 근데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이하이 씨가 아까 노래할 때도 그렇고 춤출 때도 이 자신감 있는 표정과 이 건방진 제스처와 굉장히 떨릴 텐데 저희 가수들한테도 제가 늘 요구하는 것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만큼은 못 대져라. 그 수천 수만 명의 대중들이 보고 있는데 그 수천 수만을 아우를 수 있는 아우라가 필요한데 그건 곧 자신감이거든요. 이하이 씨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. 네.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저는 힘도 너무 좋았어요. 근데 다 좋은데 살 조금만 빼시면 좋겠어요. 아직 16살인데 체구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. 네. 저도 살을 뺐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예뻐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. 댄서는 살이 찌면 안 돼요. 그러면 춤출 때 너무 둔해요. 내가 춤을 추면서 저는 2, 3kg만 찌면 제가 움직일 때 제 몸이 느린 게 느껴져요. 그래서 빼야 돼요. 춤을 춰야 되니까, 잘 춰야 되니까. 다음번에 올 때 살 빼고 올 거죠? 약속할 수 있죠? 네. 전 합격 드릴게요. 네. 오늘 너무 잘 봤어요. 합격이에요. 빠지신 것 같아요. 저는 반신반의입니다.
목소리 참 좋아요.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, 그 목소리는. 근데 가요를 불렀을 때 어떻게 목소리가 매치가 될지, 진짜 어떻게 그 박자를 탈지. 왜냐하면 평소에 이런 리드미컬한 노래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저는 걱정이 돼요. 다음에 올 때. 네,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가요를 들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